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. 지금 코로나19도 아마 다음 대통령 임기 초기에도 계속 극성을 부릴 테고, 의사 출신인 저야말로 제일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죠. 저는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,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미래 먹거리,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, 그두 가지 거대 담론에 있다고 봅니다.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가진 후보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공정과 공조가 무슨 단일화 이런 거는 아닙니다.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, 현안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 정책에 대한 공조들입니다. 특히 이번에는 쌍특검 그리고 또 그 연금 개혁 이런 부분들인데요. 그래서 빨리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힌 다음에 그 다음에 국민들이 투표에 임하게 하자는 것이죠.